사람이 엄청 많네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또 픽업할 때까지는 나가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앞에서 지금 귀 골목에서 찌그리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고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에는 한산하죠? Hi, I'm here to pick up my order.짠! 맥북 에어 본체이고요.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애플 건 항상 언박싱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을 잘 살려서 잘 뜯기 좋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고 나서 이 뜯을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스페이스 그레이를 샀는데 이 컬러가 실제로 봤을 때 실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고요. 요게 앞이네요. 아우 무겁다. 생각보다 근데 무게감이 있네요. 에어인데 이 케이블선이 들어있고 30W짜리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이렇게는 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박스입니다. 매뉴얼 종이겠죠? 여기에 스티커가 들어있을 텐데 쟤는 안 봐도 아는 애플 스티커. 아 예쁘다. 이 두께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갖고 있는 6세대 아이패드 요 느낌입니다. 아이패드랑 뭐 느낌이 일단 이제 프로는 요 두께하고 끝에 두께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맥북 에어는 점점 얇아지는 모양을 갖고 있고요. 작습니다. M1 칩이 들어가서 정말 빨라졌다고 하는데 오 어머 저절로 켜졌어. 오 예쁘다. 언어를 선택하고 Hey Siri, what's the weather? 헤이 시리, what does the rest of my day look like? 반응 속도가 진짜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한국에서 들었을 때랑은 조금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음이 안 돼? 아주 잘 나와요. 어디다 넣어줘야 돼? 막 위에다 귀여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다음으로 많이 쓸 것이 바로 줌 회의인데요. 제가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서